자, 우리 이선임 센터장님 사채하신 분 아니고요. 예. 신한금융 투자에 계신 분입니다. 돈 받으러 온건줄 아시나 봐요. 저희 돈 빌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 혹시 누구한테 빌린 돈 있으면 빨리빨리 갚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은 좀 그래도 웃으면서 오늘 방송 가능하겠죠? 아, 이 정도면 진짜로 웃어야 됩니다. 예. 금요일에, 특히나 금요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웃었고요. 네. 그전 3주는 거의 한달 내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째 금요일 날 기분 좋은 거는 원래 처음보다 두 번이 더 좋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기분 좋게 아마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고요. 네. 일단 어제랑 오늘의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어제랑 오늘 같은 점은 코스닥은 여전히 강했었던 거고 네. 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30포인트 이상 많이 빠졌는데 장중에 기억을 해보면은 외국인이 3,500억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6시에 딱 열어보니까는 카뱅 블록딜이 돌면서 외국인이 5,000억 이상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상 어제 장중에 저희 매매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2,000원 쪽도 굉장히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카뱅도 7% 이상 매도를 하면서 네. 이거 장 이거 또 꺾이면 큰일 나는데 내일 금요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6시에 보니까는 아 외국인이 순매수였구나. 물론 그게 이제 블록딜 물량을 알고 미리 좀뺀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5,800억 이상 좀 매수를 했고요. 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0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좀 저는 부담이 없었다, 뭐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예를 들어서 장중에 4,000억 매도,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 뭐 5,000억 매수면 네네. 총 그러니까 9,000억을 샀다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 아 맞습니까? 그게 네. 우정사업본부에서 1조 900억인가요? 그 정도 네. 물량을 블록딜로 한다는 기사는 어제 장중에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을 저희가 이제 시간대로 보면서 주체별로 보니까는 연기금 같은 경우가 1,000억 매도였거든요. 3시 반에. 네. 근데 갑자기 1조 매도로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이제 그 외국인이 3,500억 매도에서 네. 5,000억 정도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9,000억 정도 해당하는 금액의 관계에 아마도 맞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몰랐었던 내용에서 그 내용 빠진 이유가 알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 날도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6시 이후에 조금 보고 아 그래도 내일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도 역시 뭐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고 네? 뭐 오늘 뭐 고용지표 발표도 좀 있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코리아 증시는 일반적으로 선행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부담이 없었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조금만 볼게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0.7%, 네. 하이닉스가 0.4%, 그리고 그러니까 뭐 1위, 2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랐다 볼 수 있는데 네이버가 2% 정도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 며칠 전에 수요일 날도 네이버, 카카오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한번 성장세를 이룰 것 같다. 네. 뭐 나스닥이 가면서 같이 성장세를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네이버 급등이 나오는데 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하이닉스 분발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저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77조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74조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랑 카카오랑 싸우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네이버가 74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언뜻 하면 좀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시가총액 쪽도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이제 HLB가 이제 3위로 올라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에코프로 BM이 잠깐 장중에 HLB가 2등까지 갔었습니다. HLB가 올랐을 때. 오늘 종가 기준 HLB가 0.4%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네. 에코프로 BM이 오늘 2000일 소재 쪽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2위를 유지했지 만약에 평소대로 빠졌었으면은 HLB가 좀 탈환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게 일단 2위, 3위, 3위, 4위 싸움이 지금 시장에는 치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코스닥에서는 지금 6조에서 7조 요 사이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언뜻하면 바뀌고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막 시가총액 3위가 CJ E&M 그랬거든요. 3위가? 네. 근데 CJ E&M이 지금 11위입니다. 시총 3조고요. 아,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바뀌고 있고 LNF가 지금 거의 20등 밖에서 지금 8위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는 지금 소부장 섹터, 2000 소재 섹터도 그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바라볼 때
바이오 안 좋으면 코스닥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혹은 종목별로 좀 보는 뷰가 계속 시장별로 다르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LG전자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10% 올라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이제 시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할지를 타진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봤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일 겁니다. 2부 전날 12월 23일 날 상한가 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뭐 10% 오르는 거 우스웠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 투자 투자자분들이 네. LG전자 온팡 물렸어요. 물린 상황에서 네. 현대차도 안 움직였고 삼성전자 안 움직였고 근데 물론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물론 CFD 계좌의 큰 강한 매수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대형주여가지고 단타를 엄청 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매수세가 네. 저는 오늘 조금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LG전자가 최근 몇 달 동안 1월 이후에 10% 종가로 올라간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LG전자 기억을 해보면은 네. 2분기도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사상 최대 나왔고 1분기도 잘 나왔고 그러면 LG전자는 항상 실적 시즌 전에요. 실전에 발표하기 전에 항상 고가를 찍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 사이에서 갇혀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6만 원, 14만 원 이 박스를 계속 이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전에 그 위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실적 좋아지고 사상 최대 실적에 증권사 전망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실적이 발표하기 며칠 전이 이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점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게 물론 그 고점이 이후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는 TV 수요라 이런 것들이 뭐 실적 피크아웃, 뭐 경기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치긴 하지만 네.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예상치가 4조 한 7천억 정도 나오고 올해 지금 LG전자가 영업 저기 시가총액 25조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퍼 다섯 배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했던 상황이고 LG전자가 퍼가 다섯 배예요? 쌉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어... 그러니까는 이 싼 주식이 안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답답했던 상황인데 지금 9월 초부터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3분기 실적 컨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이 들어오면은 2분기 때도 그렇고 1분기 때도 그렇게 올랐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침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나온 거죠. 애플카 이슈가 나와서 봤는데 아침 한 11시, 12시까지는 3%, 4%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 이슈일 수도 있고 와, 아침에 기사 보면은 그 애플카가 이제 기아라든지 도요타 저울질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예전 기사 보시면은 이제 SK랑 LG 방안의 배터리 부분을 뭐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나왔던 상황인데 이게 좀 뜨뜻미지근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올랐었던 트리거 자체는 뭐 아마 이제 시계율로 봤을 때는 1시 36분에 뭐 저희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LG 이노텍이 애플카 TF팀을 꾸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분봉 보시면은 네. 딱 40분부터 뿡 올랐습니다. 뿡 올랐어요. 예, 진짜.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까지 갔고요. 네. 종가 기준 6%에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거의 신고가를 크게 벗겨낸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가 오르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솔직히 이제 이게 부항 오를 때 저희 영업 직원들 전화가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분은 손 좀 쳤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물 타야 된다는 분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소위 물타기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왜냐 그 전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소위 그 더 물을 타게 되면은 단가가 요 정도밖에 희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매수한 물량만큼 사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10% 마이너스면 그래도 1억을 샀으면 1억만큼 사야지 마이너스 5%가 줄어드는데 지금 계좌에 남은 현금 별로 없어요. 네네. 없어서 일정 부분 사게 되면 마이너스 10%짜리가 9%, 8%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물을 타야 될까? 손절을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하합니다. 잘 기다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 갑작스럽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정말로 이제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았다 말씀드린 이유가 네. 삼성전자도 많이 빠져있는 상황, 현대차도 그러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답답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LG전자거든요. LG전자, 삼성전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LG전자가 오늘 그래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왔고 솔직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도 엑시탈승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애플 아이폰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뭐 6월달 고점을 찍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올해 처음 들어오신, 작년부터 올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던 오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특징 지을 수 있고 네. 이게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다음 스텝이 좀 중요하잖아요. 좀 왜 1시 40분부터 굳이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까? 그래서 수급을 장 끝나고 열어보니까 수급을 열어보셨습니다. 예, LG전자가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외국인 기관 쌍거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고. 네네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털린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엑시트한 건지. 일단 근데 지금 가격대는 수익이 많이 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오늘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답답하셨던 분들이 오른 걸 이용해서 매도를 하셨는지 그럼 뭐 각 투자자들마다 케이스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네. 때문에 확정 줄 수 없지만은 요 매수세를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저도 오늘 좀 오후에 좀 고민했던 부분이긴 해요.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급작스럽게 확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가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 좀 있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아시다시피 이제 LG전자는 주력이 이제 가전인데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다소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이제 내구재 수비, 흔히 얘기해서 이제는 그 소비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가 있어서 밀렸던 건데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애플 얘기가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벌써 여러 차례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제 LG 그룹주 자체가 애플에도 현재 부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에 대한 색깔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전에 대한 실적만 봤다라면 이제는 LG 전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장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예전에 LG 화학에 있었을 때 예. 처음에 화학이었는데 2차 전지 한다고 할 때 처음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LG전자가 실제 애플카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LG전자에 대한 이제 평가 자체가 단순 가전 기업에서 향후에 큰 성장이 기대되고 또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은 예.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해서 포커싱이 된 게 오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장 관련된 뭔가 좀 가시적인 그림 같은 게 좀 나오긴 나온 거예요? 일단 뭐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마그나 네. 이 트레인을 통해서 네. 전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계속 나오긴 시작을 했고 네. 했던 상황인데 이게 저는 이게 좀 아직 수치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그 실적 추정치를 그 어느 정도 팔릴 것인가라는 출하량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소팅해가지고 그런 저기 실적 추정치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추치 자체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 애플카가 2024년도로 25년도에 출시를 할 건데 뭐 이 상태라면은 기사상을 봤을 때 연 130만 대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아직까지 이게 저 제가 보기엔 수치로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거가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익단이 얼만큼 애드가 될 수 있는지가 계산이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뭐 추정을 해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LG전자 때문에 오늘 증권 레포트를 쭉 찾아보니까는 8월 달에 저기 레포트 나오기 거의 없더라고요. 7월 말일까지 2분기 실적 추정치 나오고 그래서 3분기 예상치만 나왔지 네. 8월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솔직히 저는 좀 아쉬운 건 있는 거죠. 그거를 네네네. 조금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1시 40분에 크게 오른 이유 같은 경우도 네? 뜬구름 잡는 표현이 아니고 이노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TF팀을 꾸렸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표현이었다가 이게 구체적인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오면은 네. 그것들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이렇게 주말 사이 뉴스라든지 추후 뉴스 보면서
증권사 추정치가 어떤 식으로 상향이 되는가 이게 추정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 같은 오히려 이 LG전자도 그렇고 물론 삼성그룹도 일부 그렇지만 네. 자동차 전장화와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자동차 관련 조명에서 JKW도 인수한 것도 있고 독일차 들어가는 그 조명은 전부 다 지금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조명회사가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현재도? 예, 현재도. 뭐 마그나도 그랬고 LG노텍도 그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일단은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테슬라의 AI 데이 보셨을 텐데요. 요거 보셨었으면 생각보다 테슬라가 AI를 통한 자율주행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많이 형성됐으면 아마 그와 관련된 경쟁 업체들도 이런 거 출시라든가 자동차를 내놓는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LG전자를 포함한 뭐 이노텍이라든지 하여튼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는 거고 혹시 오늘 또 뭐 다른 섹터라든지 기업들 눈에 띄는 기업들 뭐 있었습니까? 예, 뭐 일단 결제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결제. 예. 근데 아. 오늘 KG 모빌리언스라는 회사가 PG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오늘 20%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요즘 조금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이게 11번가가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서 그 물건을 납품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제를 KG 모빌리언스가 한다라는 게 아침에 기사가 떴어요. 근데 굉장히 열광해서 많이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네. 솔직히 이런 부분 추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위 뉴스에 쫓아잡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빌리언스가 가니까는 그 이제 KG 모빌리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KG 이니시스가 또 3%가 쭉 뜨더라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들을 항상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찾으니까 모빌리언스 뜨니까 이니시스 지분 갖고 이제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주에는 썩 좋았던 게 별로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뉴스타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 최근에 이제 게임주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게임주? 예, 위메이드가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위메이드. 제가 봤더니 6거래일 만에 따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 그래요? 이 정도 강할 만한 소재 얘기 했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상황이고 네. 저번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7거래일 전에 차트 보면 거의 손절침만 했거든요. 일정 연기된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지금 얼마나 허탈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오늘 좀 섹터 특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섹터는 아니고요. 테마도 아닌데 최근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올라오면서 소위 전기차 충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익 P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네. 같은 경우는 자회사 PN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통해서 전기 충전기를 납품을 하고 그런 회사가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고 그러니까는 네.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는 늘어나야 되고 급속 충전도 늘어나야 된다. 아침에 김프로님도 맨날 빨리 충전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장중에 쳐다보고 있는데 물론 오늘 뭐 저기 LG화학에서 LFP 배터리 얘기가 좀 있으면서 저기 LG화학 주가도 좀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그 나노신소재 같은 2차전지 소재들은 첨가제 회사들 네? 첨가제 회사들이 대주전자 재료가 18%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 한솔케미칼 18%요? 네. 그러니까 대전자유라고 같은 게 실리콘 응급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오늘 뭐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보고서 나오긴 했는데 그쪽도 실리콘 응급제 3% 올랐고 그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CNT 도전제지 않습니까? 네. 13%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저희도 장중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전기차 충전소가 그 테마성으로 좋아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저희 그런 첨가제 같은 회사들이 어제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빡 올랐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라든지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는 이게 어쨌든 이게 실리콘 응극제라든지 도전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전자 그 양극과 응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빨리 충전할 수 있으니까는 급속 충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평소에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갑작스럽게 그냥 뭐 밑에서 이렇게 한 5% 올라오면 제가 모르겠는데 대전자력은 이렇게 하다가 거래가 이렇게 되면 신고가 세게 썼고요. 나노순서에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기억에 저번에 이제 2차 전지 에너지분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내년부터 네. 실적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적 아직 안 나오는데 과연 이런 급속 충전 이슈로 올라갔을까? 아니면 기관권에서 아는 제가 모르는 외국인 아는 어떤 뭔가의 뉴스단 때문에 움직였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죠. 어찌됐든 주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크게 올랐던 상황이고 네. 수급 보면 역시 대주전제재로 기관들이 꽤 샀습니다. 하니까는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전 같은 경우 기관들은 거의 매수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특징 같은 경우가 이게 저기 그 2차전지 소재 쪽에 있는 첨가제 쪽 종목들도 강하게 올랐고 그것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종목들이 최근에 며칠이 좋았는데 그쪽이 쉬면서 아 이쪽이 좀 대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중이니까는 네. 오늘 이제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뭐 같이 고민을 하는 중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뉴스나 뭐 이런 게 없는데도 그냥 하루에 막 10% 18% 이렇게 오르기도 하는군요. 사실 그 지나 보면 다 이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보면 지나 보면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실적은 대단히 좋았었을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른 이유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며칠만 지나도 보면 아 생각보다 실적이 대단히 좋았구나. 특히 이제 요 기업들 중에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 한두 기업만 실적이 좋으면 네. 연관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요 실적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다소 약간 요즘 노이즈들이 많았던 네.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LG 같은 경우도 뭐 GM하고 배터리 네. 이슈도 조금 있었었고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일부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네. 많은 노이즈들이 있으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궁극적으로 실적이 네,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있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전기차 이슈도 보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공급이 문제가 됐던 거라 수요는 이상이 없다라는 측면들도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증권업황 관련된 뭐 리포트가 하나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장이 오늘처럼 막 오를 때는 센터님 저의 기억에는 이제 증권주도 되게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예. 요즘은 증권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근데 막상 모 증권사들 열어보면은요, 꽤 강하게 신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증권주를 보면서 생각을 평소 하긴 했는데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랑 그 KB증권에서 증권업황 관련해서 좀 자료가 나왔길래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막상 저희가 제 기억에 증권주가 진짜 강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약바이오 크게 잘 갈 때 한번 그리고 대북주 굉장히 잘 갈 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매매를 막 할 때 그때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증권주가 테마성으로 정말로 굉장히 강하게 4년 전, 5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도 망가지고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대북 섹터들이 무너지면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어려웠던 상황이긴 한데 일단 최근 같은 경우에 8월 1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4%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그 거래소 기준 13조 정도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15조 정도 됐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20조, 아니 25조, 6조 이렇게 왔다 갔다 상황인데 일단 신혼 그 7월에 8월 누적 거래 대금이 월 평균 일자별로 계산해 보니까 26.9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2분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지만은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1분기에 거래대금이 워낙 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박스권을 횡보하는 것 치고는 거래대금 영향은 좀 적을 것 같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횡보권이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8월 브로커리지 실적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소위 회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회전율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높았던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의 회전율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37.6%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대금이 늘었기 그 회전이 늘었기 때문에 네. 브로커리 수익은 좀 늘어나지 않을 그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할 텐데 ELS 상품 있지 않습니까? 예. 8월에 ELS 조기 상환 같은 경우가 3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조기 상환하면 뭐 좋아요? 엄청 좋죠.
이제 회전이 되니까 그 상환이 되면 또 가입을 하시거든요. 아. 그럼 이제 수입이 계속해서 증권사들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수입.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품 들어갈 때 이제 선취라 그래서 수수료를 징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회전할수록 좋죠. 아, 그리고 대부분들 보시면 조기 상환이 되면 거기다 신뢰가 있어서 더 많이 가입을 맞습니다. 해주시는 경향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ELS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에 홍콩 H 지수가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행했었던 ELS 같은 경우가 코스피 지수랑 H 지수 혹은 코스피 S&P 500 H 지수 이런 식으로 그런 쪽을 하는데 하나가 워스트 퍼포머라 그래가지고 한 종목 한 섹터가 안 빠지게 되면은 조기상 충족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 좋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제 쿠폰은 높아지게 되고요. 어쨌든 예를 조기상 같은 경우가 3조 4천억. 전월 대비 23% 정도 증가하긴 했대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절대 규모로 봤을 때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발행 자체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실적으로 주식하지 실적으로 이제 상품 가입을 좀 덜 하시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증권 업황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 주변 자금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탁금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탁금 같은 경우 그래도 60조 후반대, 뭐 70조 갔다 67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응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 수익률에 대한 DPS 된 부분이 충분히 증권사 그 이제 매매에 대한 매력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를 봐야 되고 일단은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선호해서 매매를 하면 어떨까 해서 두. 그 증권사 자체가 거의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증권사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자. 투자의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 내용이군요.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저녁 장 마감 상황 등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말 기분 좋게 보내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도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